이분과 함께 뭐 유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도 네.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진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처음 모셨죠? 네. 네. 그러게요. 그 저희 원자재 관련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가 원자재는 네. 사실 국내 투자가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아서 사실은 그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가 산유국들의 의중과 금, 구리, 천연가스 1월 전망이거든요. 네네. 의중도 상당히 궁금하고 네. 최근에 뭐 금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먼저 유가부터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가가 지금 요 최근에 보면은 작년과 크게 좀 달라진 분위기들을 갖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즉 네. 작년에는 물론 전쟁도 전쟁이었지만은 가파른 속도로 상승 압력을 갖다 받았었던 유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약간 좀 재미없게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왜 그런가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아니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을 했고 뭔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해요. 네. 애시당초. 왜냐? 우리가 코로나의 계절성을 놓고 보고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과거에도 봤었을 때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와 유가랑 같이 그러면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서로. 네. 그 말 즉슨 코로나의 계절성, 실내에 이런 밀집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을 때는 코로나 확산세가 당연히 높겠죠. 네. 겨울이나 여름 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단에서는 마찬가지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수요단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할 부분은 제한적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따뜻한 봄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루한 유가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저는 좀 이제 좀 산유국들의 의중을 좀 살펴보자. 네. 그래서 일종의 점검 차원에서 가져왔다라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은 크게 네. 이제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결국 주요 산유국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OPEC 플러스, 즉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OPEC 플러스라는 네. 연대가 있겠고 또 다른 산유국은 글로벌 최대 단일 국가로는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이 두 축이 과연 올해 있어서는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OPEC 플러스는 꾸준히 감산을 해왔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산을 하고 싶어도 증산을 하지 못했었던 환경이었었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두 개 국가가 올해는 어떤 스탠스를 펼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네. 공급의 주요 핵심 국가이니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봤었을 때 러시아의 우리가 의중을 살펴보자면요. 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지난 12월 말 때쯤에 G7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라고 즉 러시아산 이제부터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격을 갖다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일각에서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보복을 야기할 것이다. 네. 실제로 푸틴이 지난 12월 말 때 유럽에 대해서 이 같은 가격 상한제 동참한 국가들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법령에 네. 서명을 했고요. 더불어서 러시아 에너지 석유 장관이 이제부터 우리는 산유량도 줄일 거야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언급해 줬거든요. 대략 5에서 7.6% 가량 전년 대비 네. 감산을 얘기를 했죠. 네. 그럼 봤었을 때 시장에서는 아 이게 뭘까 이거 보복 아니냐. 네. 그래서 작년에 하도 얘기가 많았었던 게 이게 실제로 발효되면은 유가가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150불, 2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저희는 여전히 작년 3월부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가격 상한제는 단순히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그림 이번에서도 제가 넣어놨긴 했는데 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은 석유 수출은 안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은 러시아의 최대 고객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중국과 인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네. 왜? 가격 상한제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산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한테 기회가 됐었죠. 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가 그러면은 유럽한테 제재를 하면은 가격 협상률만 올라갑니다. 네. 이제 최대 고객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값싼 염가의 러시아산 석유를 갖다 수입을 하고 하반기 때부터는 이 염가의 이제 물건을 갖다 받아들여다가 정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유럽과 러시아 간의 서로 간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과 인도가 어부지리로 오히려 이득을 갖다 얻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석유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이 아니라 운송 루트만 바뀐 것이죠. 네. 즉 어떻게 보면은 그림 5번에도 제가 넣어놨지만은 결국 그동안 파이프라인 통해서 염가에 어떻게 보면은 운송비를 통해서 러시아산이 유럽을 흘러들어가다가 이제는 중국과 인도를 갖다 경유해가지고 해상을 통해서 이것들이 정유 제품이 만들어져서 다시 또 해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즉 공급 차질이 아니라 조달의 루트에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임비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감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감산을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에 있어서 대략 한 5%에서 전년 대비 7.6% 올해 감산을 하겠다 했는데 근데 이게 감산에 있어서 계획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정말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감산을 갖다 결정한 것인가? 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 보는 게 자기들의 재정 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거든요. 지난 9월 말 때 이미 러시아 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방 계획안을 갖다 재정 계획안을 마련을 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자기들이 봤었을 때 매출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갖다가 에너지부에서 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감산을 했었을 때 5에서 7.6%면은 전년 대비했었을 때 러시아의 산유량이 일평균 1000만 배럴인데 그럼 못해도 못해 50만에서 80만 배럴 감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테고 그동안 사우디랑 러시아랑 감산 규모가 동일했는데 OPEC 플러스까지 연결하자면 네. 그러면 100만에서 160만 감산이 가능하고 네. 나머지 OPEC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 할당량이 47% 정도 한 걸 갖다 감안하면은 네. 못해도 올해 있어서 추가로 200만에서 320만 배럴 일평균 감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유가를 상승시켰었던 OPEC 플러스의 조치가 1000만 배럴이었는데 그의 절반에 가량하는 즉 누적 기준의 올해 있어서 감산량이 500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절반가량 감산하겠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게 단순히 봤을 땐 그럼 유가 상승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수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이라 봐요. 즉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고 저희는 지난해 5월 달부터 계속 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왜? 이미 제조업 경기가 2021년 10월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이미 선행 지표들은 계속 알려주고 있었어요. 디맨드가 안 좋다라고. 네. 우리가 그림 10번을 봐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OPEC 플러스, 러시아를 비롯한 OPEC 플러스가 왜 감산하는가? 수요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OPEC 플러스 12월 달에 있었던 회의 때도 감산을 갖다 당장 하지 않은 이유는 후행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수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정책을 쓰기보다는 나중에 쓰기 위함이죠. 그림 10번을 갖다 봐주시면 상단 차트에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네네. 부동산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은 결국 건설업자들은 이 집을 만들 때 수요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착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에 비롯한 고용 종사자들의 고용이 막혀버려요. 당연히 건자재나 건설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집을 사면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의 고용이 안 좋아지고 원자재가 안 좋아지겠죠? 네. 더불어서 뒤에서는 우리가 집을 사면 다시 또 신혼들은 아기를 위해서 차도 사고 더 큰 차를 사고 가전제품을 바꿔요. 네. 즉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죠. 여러 가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네. 뒤이어서는 결국 네. 운송량 석유 수요가 위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상단 차트에서처럼 미국의 부동산 경기 지표를 역축으로 그리면은 실업률을 선행을 합니다. 그 말즉슨 후행적으로 아직 이 수요에 충격을 갖다가 미반영된 상태라 볼 수가 있겠고
그림 11번에서 봐주시면은 결국 가장 뒤늦게 반영한 애들이 바로 운송형 석유 수요자. 부동산에 가장 민감한 원자재 자산은 구리랑 납사고, 부동산 경기가 작년에 위축됐을 때 제일 먼저 이 두 자산이 빠지고 뒤이어서 빠질 애가 늘 유가거든요. 왜? 네. 이걸 운반하는 애들이니까요. 결국은 오펙 플러스가 하고자 했던 그 가격 상한제는 주가를 유가를 올리는데 뭐 영향을 별로 못 줬고 공급의 루트만 바꿨으니까 감산은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수요 측에서의 감소가 더 클 것이다. 맞습니다. 예, 결국 예. 수요 충격 측면에서 아직 미반영된 부분이 많으니까요. 결국 원자재는 선행 자산이 아니라 경기 동행 자산이자 다소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더 포커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 오펙은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감산과 이런 걸 해서 계속 유가를 어느 정도 올리진 못하더라도 유지는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정책이고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해서 IRA 법안을 같은 걸 내놨어요. 네. 근데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 이게 무슨 물가 안정 법안이냐. 네. 근데 자세히 핵심을 보자면은 바이든의 의중은 분명합니다. 당장의 물가는 못 잡아도 앞으로 5년 이후에는 다시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를 만들겠다는 조치예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료에도 넣어놨지만은 일단 바이든이 지난 8월 달에 IRA 법안에서 무슨 내용을 갖다 넣어놨냐면은 연방정부 토지 안에서 유전이나 가스정 개발을 허가를 해줬어요. 네. 자기의 공약에서는 이걸 안 되게 만들겠다 했는데 이걸 뒤집은 거죠. 네. 왜? 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나중에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될 게 뻔하니까요. 네. 더불어서 두 번째 조치로는 전략 비축유를 갖다가 다시 재비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얼마 정도의 유가가 만약 배럴당 67불에서 72불 선을 갖다 하회할 경우에는 이걸 재비축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 기업들한테 그동안 탄소 중립 정책 탓에 투자를 갖다 못 해왔었는데 아 우리가 마진을 갖다 보호해 줄 테니 투자해달라 이렇게 조치를 펼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증산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네요, 미국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댈러스 연준 서베이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올해 있어서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더 확대할 의향이 있다라고 64%가 응답을 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중은 투자 확대인데 네. 근데 이게 당장의 공급은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당장 이게 유가를 내릴 요인이 못 된다. 네, 네.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차트가 요거죠. 그림 19번에서처럼 결국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투자의 선행성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당장 이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은 캐펙스 투자를 후행하거든요. 네. 그림 19번의 상단 차트처럼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결국 공급을 7년가량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으로 보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유가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당장의 공급이 안 이루어지니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 당연히 물가단에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된다는 거죠. 바이든의 의중은 당장이 아니라 이걸 당장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일으켜서 앞으로 장기적 5년 이후의 시장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산을 위한 투자는 시간이 5년이나 걸리니까 당장은 설비 투자 쪽으로. 맞습니다. 유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가단에서 배럴당 네. 올해 있어서 하단을 70불, WTI 기준 상단을 네. 갖다 100불을 작년 5월 달에 제시한 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박스권 하에서 과거 저유가로 돌아가기에는 이 같은 문제성을 봤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들 갖다 2분기 때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수요 충격이 1분기 때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은 네. 다만 2분기 때부터 바닥을 다져주는 부분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가격이 배럴당 단기적으로 40불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과거 때를 보면은 금융위기 때도 결국 이 캐펙스 투자 이거의 선행성 탓에 유가가 수요 조금만 회복해도 가파른 속도로 고유가로 다시 회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73불인 거를 감안해 보면 70불에서 100불 레인지라면 상당히 유가는 상방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유가 얘기로는 요걸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네. 국제 유가는 그러면 좀 안정세를 보이는데 국내는 그러면 휘발유가 왜 비싼가? 네. 국내 휘발유가 사실 비싼 네.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네. 결국 재고 단위에서 문제거든요. 네. 결국 비싼 가격 대 재고를 갖다가 받아왔다면은 네. 이걸 소진을 해야 돼요. 기업체들도 네. 결국 이거에 대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당장 이걸 시간대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왔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물론 그게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도 있고 사실은 네. 금 얘기도 좀 해주시죠. 작년에는 금이 별로 그 규출을 못 받았다 그럴까 1년 내내 그냥 별로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약간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금은 사실 지금 단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이제는 많이 완화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는 2022년 말부터 금에 대해서 베팅을 하자. 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헤지 네. 자산으로서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죠. 네. 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결국 네. 금은 헷지하는 자산입니다. 네. 결국 올해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연방준비은행인 페드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네. 그 말 즉슨 실질금리랑 금 가격은 서로 반대로 갑니다. 네. 그럼 이 상관관계를 봤었을 때 아, 금리의 상단이 제한적이면 네. 금에 있어서의 하단도 제한적이라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단에서는 아,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금단에서는 이 앞서 제가 안전자산은 100%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안전자산 수요 역시도 있기는 합니다. 네. 즉 경기가 둔화될 때 금은 상대적으로 강해져요. 네. 대표적으로 구리와 금의 상대 성과를 그리면은 네. 경기 지표랑 동행을 합니다. 네. 즉 경기가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금의 상대 성과가 강해지다 보니 이 같은 금의 매력도 특히나 금광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왜? 그동안 금광 기업들은 이익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네. 왜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계속 발생했었으니까요. 네. 물가압력이 계속 있다 보니 인건비 오르고 유류비 오르고 다 올라다 보니 기업들의 마진은 금가격은 안정적인데 계속 스퀴즈 됐었죠. 왜냐하면 비용은 계속 올라가니 마진은 줄어드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 올해는 더 이상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점점 제한적이라면 금은 회복되는데 결국 마진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금관 기업들이 훨씬 더 상대 성과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 3개월 동안 1600에서 한 1870 됐으니까 꽤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네. 올해 하반기 때도 매력적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연말에는 지금이야 못해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욱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거라 보는데 다만 연말에는 중국과 그리고 논차이나 지역의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리플레이션 수요가 다시 회복할 거라 보고 그렇게 보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인 금이 또 한 번 매력적일 거라 보고 있고요. 금과 주가는 좀 반대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00%는 아닌데 네. 얼추 비슷하게는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또 수요단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새해 경제 방향을 또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네네. 네. 구리는 저희는 유가랑 거의 비슷하게 유가는 상저하고 방향성 박스권 하에서 네.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저하고를 좀 자라보고 있고요. 상저하고? 예. 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사실 지난해 못해도 한 뭐 하반기 때 계속해서 꼬꾸라 내려오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의 디맨드 추가적인 충격 부분을 아직 덜 반영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이 구리는 앞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결국 하반기 때는 회복될까라 보는 이유는 결국 저희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격을 회복시켜준다기보다 가격의 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이라 보거든요. 네. 중국이 결국 리오프닝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줬고 더불어서 작년에 중국의 부양책을 강화했었어요. 그런데 네. 중국의 거시정책은 거시정책이 강화됐을 때 실제로 구리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는 12개월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거시정책이 강화됐고 인프라 정책은 17개월의 시차를 두는데 2021년 10월부터 인프라 정책이 강화가 됐어요. 네. 그럼 실제로 이게 가격 지표에 반영되는 시차는 못해도 봤었을 때 올해 4월에서 7월 사이 구간 때부터 점진적 반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가격이 결국 구리는 경기 동행 자산이기 때문에 2분기 때보다는 하단이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 때는 중국의 부양책과 더불어서 결국 중국 이외 지역들이 회복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가격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중국이 부양책을 했지만 3월 달에 가격은 반영을 안 했어요. 네.
또 언제 반영했느냐? 논 차이나 지역, 즉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애들이 5월 달부터 리오프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구리 가격이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중국이 바닥을 다져주고 중국 이외 지역의 회복이 결국 가격의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구리 가격을 보는 이유는 구리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구리가 뭘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구리는 산업의 쌀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도 산업의 쌀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반도체가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구리도 사실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거든요. 결국 전자제품의 수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다져면서 안정적이라는 소리겠고 결국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리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고 경기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지표라 볼 수가 있겠죠.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게 경기 지표가 이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걸 더 여쭤볼까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가 사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이제는. 네. 뭐 그동안 뭐 350불까지 갔던 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그렇게 떨어지게 됐는지. 일단 천연가스 미국의 벤치마크 천연가스 가격이 헨리업도 빠졌고 네. 연초 대비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 한 17%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유럽의 벤치마크 가격인 TTF도 빠졌고 네. 우리가 사용하는 LNG 가격인 JKM도 다 빠졌어요. 네. 유럽의 MVP도 다 빠지고요. 네. 원인은 날씨예요. 결국 천연가스는 전력원이에요. 석탄과 비롯해서. 네, 전력원. 그렇죠. 네.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네. 결국 난방을 떼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네. 이 날씨가 원래는 작년에 아이비들이 아 강추위가 올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급격한 네. 공급 부족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춥지 않나요, 요즘? 유럽 쪽. 유럽 말씀하시는 거죠. 유럽. 근데 이제 네. 그렇죠. 유럽이나 네. 미국은 덜 추워요. 예상보다 예년보다 더 따뜻한 기온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같은 기상 이변 문제는 결국 천연가스 단에서 계절적 수요, 즉 여름에는 냉방 수요, 겨울에는 난방 수요인데 이 난방 수요에 대한 천연가스 수요가 축소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부터 상당히 더 빠른 속도로 빠졌죠? 그렇죠. 결국 네. 수요차가 서로는 다르다고 볼 수 예, 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좀 경계는 필요하다라 봐요. 네. 왜냐? 오늘도 자료를 냈지만은 천연가스의 하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좀 존재하다 봐요. 첫 네. 번째는 결국 천연가스는 전력원이에요. 대체 전력원이죠. 네. 근데 천연가스보다 더욱더 공급이 타이트한 시장, 바로 석탄, 즉 연료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단이 굉장히 견고해요. 근데 네. 지금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인 TTF가 이 연료탄 가격까지 도래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이 하단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소리예요. 즉 대체 자산이니까요. 네. 반대로 그러면 이들의 가격단에서 하단이 견고하다라면은 천연가스도 이제부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씩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겠고 더불어서 값싼 PNG에서 즉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값비싼 생산 단가가 높은 액화 천연가스 LNG로 지금 수요가 많이들 대체가 됐어요. 네. 유럽은 특히나 네. 왜 러시아 걸 이제 못 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생산 비용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과거 저가대로 회귀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전히 계절성은 저희는 조심하자 말씀드려요. 이 기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워야 될 부분인 겨울 구간이고 여전히 라니냐는 연장된 구간이에요. 라니냐의 효과는 결국 북반구 지역으로 강추위를 갖다 동반할 텐데 라니냐가 이례적으로 3년 연속 연장이 됐고 그 말 즉슨 어쨌든 라니냐는 올해 못해도 4월까지는 유효한 기간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2월 달에 추위가 재개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월 되기 전까지는 계속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연가스 같은 건 저희가 진짜 잘 몰라서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가 나오면 PNG가 있고 LNG가 있잖아요. 예. PNG는 파이프로 이렇게 쫙 주는 거고 LNG는 이제 액화로 만드는 건데 이게 보관 에서 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나나요? LNG는 한번 액화를 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오래 간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요. 네. 결국에는 기체 형태를 갖다가 이제 왜 액화를 갖다 시키냐면은 네. 운반하기 위함이에요. 아, 예.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보통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카타르산인 천연가스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장기 계약을 맺어놨는데 이 카타르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기 때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올 수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액화를 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액화를 시킬 때 기체 형태를 액화를 시키니 생산 단가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네. 다시 또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걸 LNG 선으로 운반해 오면은 다시 또 이걸 기체화 시켜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액화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시 왜냐 우리가 쓰려면은 다시 기체화를 시켜야 네네.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배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길어진 건 아니고 그냥 그 운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운송비만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국제 유가부터 뭐 금 얘기, 구리 얘기, 천연가스 네, 이야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네, 쭉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네 원자재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마무리를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작년 상반기 내내 네. 원자재 베팅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즉 2023년부터는 채권에 대해서 좀 눈을 넓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주식의 시장이 다시 또 도래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포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경기가 어렵지만은 원자재 그러니까 자산별 사이클상 원자재 바톤 터치가 이제 채권에 이루어지고 네. 즉각적으로 주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참여자들은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지구 리서치센터의 최진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